오늘은 애터미스쿨 이제 7주차 사업 설명에 대해서 시작할 거예요. 오늘이 애터미스쿨 마지막 주차예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사업 설명을 하는 요령입니다. 근데 사업 설명하는 게 쉬운 분도 있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꼭 전달해야 될 내용만 내가 연습하면 사람마다 시간은 다르겠지만 6개월 만에 할수 있는 사람, 1년 만에 할수 있는 사람, 2년 만에 할수 있는 사람 다르겠지만 못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업 설명은 할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스폰서 데리고 가고 세미나 초대하고 하면 되지만 언젠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고 또 파트너로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가 올 거고 만약에 사업 설명 못하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대신에 뭐 초대를 열심히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만 사업 설명을 할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속도예요.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겠죠.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나는 사업 설명을 못한다. 마이크 들고 하는 사업 설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1대1로 만났을 때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은 내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업 설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에이코어 리스트에도 체크 사항에 있잖아요. 한 달에 8번 이상 에이코어 리스트 중에 STP를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이 내가 아직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하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잘 적어 보시고 꼭, 꼭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어 리스트에 사업 설명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애용하고 책 읽고 미팅 참석하는 모든 이유는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야 되는데 프로처럼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프로처럼 회장님처럼 사업 설명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하다 보면 처음보단 잘하게 돼요. 내가 사업 설명을 잘한다고 무조건 또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충 말해도 또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업 설명을 잘하는 비법이 뭐냐면은요. 그냥 많이 하시면 돼요. 오늘 낮에도 대구대면센터에서 저희 남편이 강의를 했는데 제가 남편 강의하는 거 보면서 아,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여유도 생기고 유머도 늘고. 근데 맨 처음 우리 남편이 사업 설명을 했을 때는 저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전날 센터에 가서 혼자서 3번을 연습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처음에 사업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한 3년 차 됐을 때도 벌벌벌 떨면서 사업 설명하셨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게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업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많이 안 들어보셨거나 내가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계속 의존을 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한명 만나서 설명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컨택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말씀하겠죠. 그것도 사업 설명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의 경험이 사업 설명을 점점 매끄럽고 잘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고요. 저나 리더들이 사업 설명을 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보다 그냥 먼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해봐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도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 설명에도 요령이 있어요. 그냥 막 해도 되겠지만 더 깔끔하게 어떤 걸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한 요령이 있으니까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가 첫 시간에 용어 정리하고 또 꿈과 목표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 배웠고 또 초기 3개월 배웠고 그다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과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 시스템 또 성공의 8단계 에이코어 리스트 이런 공식화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저는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사업 속도에 결정적인 거는 사업 설명이 될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육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의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처음 사업 설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맞게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안에 1시간이 넘어가면 내가 처음 사업 설명하시는 분들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1시간 안에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사업 설명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은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공자분들은 워낙 경험이 많고 할 얘기가 많으니까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초보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라도 더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초보자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붙들어 놓고 얘기하진 않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남아서 궁금해서 더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 남아서 이제 궁금한 거 알려드리고 그렇게 미팅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남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나서 더 사업 설명을 해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사업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일단 초보 사업 설명하시는 강사님들은 1시간 정도로 준비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아직 사업 초보자분들이시잖아요. 특히 사업한 지 3개월, 6개월 안 되신 분들은 여기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외에 경험 얘기는 좀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겪은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겪은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은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업 설명 준비하시는 분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그거를 1시간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고요. 내가 1년, 2년, 3년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수입이 실제로 발생하는 성공자가 되면, 오토 판매사 이상이 되면 여기에 경험을 붙여 나가다 보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시간 이내로 준비를 하시고요. 1시간도 너무 긴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40분이면 40분, 30분이면 30분, 20분도 괜찮아요. 20분 안에, 뭐, 아니면 15분 안에 5분, 5분, 5분 이렇게도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짜임새 있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준비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사업 설명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준비해서 일단 아무나 붙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명단 작성하면 C그룹이죠, C그룹. 이제 내가 컨택했을 때 사업해도 잘 못할 사람, 그런 사람한테 연습하러 가시는 거예요. 연습하고 깨지고, 연습하고 깨지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저는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 설명 서론 5분, 시작할 5분은 어떤 게 들어가면 좋냐면요. 본인 소개와 동기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신규를 초대를 할때 시작하기 전부터 와서 저분의 직업이 뭔지, 동기가 뭐였는지를 들어야 매끄럽게 사업 설명이 이어질 수 있어요. 시작 5분 정도를 소개를 안 듣고 그 다음에 중간에 와서 설명만 듣는다면 공감이 덜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인데 애터미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직장인들은 공감을 느끼면서 아, 저 사람은 애터미가 뭐길래 애터미를 선택을 했을까 집중을 할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중간에 와서 회사 제품 얘기부터 막 들어. 그러면 지네 회사니까 자랑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공감대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사업 설명회 초대할 때 10시 시작이면 10시에 딱 맞춰 오는 것보다 10분, 15분 전에 와서 강사님도 소개를 하고, 저분이 원래 뭐 하시던 분이래 미리 잠깐 얘기해주고, 제일 좋은 건 강사님께 오늘 제가 신규를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어떤 직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애터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요런 얘기를 미리 주잖아요? 그럼 강사님들이, 센스 있는 강사님들은 거기에 맞게 사업 설명을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제 사업 설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애터미 스쿨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스피치 숙제로 내드렸잖아요. 스피치 내용이 서론 부분에 들어가면 좋겠죠. 첫 번째 숙제를 잘 하신 분들은 사업 설명의 서론은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 소득을 통해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5년 후에 나의 모습도 여기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애터미를 통해 이루고 싶은 삶, 저는 이런 삶을 이루고 싶어서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인생 시나리오나 나의 꿈,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좋아요. 내 얘기에 분명 공감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저는 아이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고 싶어서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저는 5천만 원 벌고 싶어서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에 꽂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학원비에 꽂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차피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지만 나와 공감대가 되는 누군가가 청중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스토리를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서론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요. 5분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만약에 회사 제품 보상 플랜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다시 나의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해도 되기 때문에 서론이 길어지면 주된 강의 내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기초 사업 설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 강의 말고. 비전 강의는 나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게 성공자의 삶이기 때문에 비전이 되니까. 근데 기초사업 설명에서는 이 사람들이 여기 온 목적은 애터미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여기에 소스가 될수 있을 정도, 여기에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는 거고 내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 5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기초사업 설명으로 회사 제품 보상 플랜. 그래서 비전 강의는 실제로 연봉, 억대 연봉 이상 성공자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요. 기초사업 설명은 어차피 팩트잖아요.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은 팩트란 말이에요.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초보 사업자분도 누구나 할수 있어야 되는 게 회사 소개예요. 에이전트들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시스템 소득 이야기를 할때 저는 뭐 서론 부분에 제가 시스템 소득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게 워렌 버핏의 명언이나 아니면 파이프라인 우화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얘기를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를 듣다 보면 와닿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와닿았던 내용과 문구를 인용해서 준비를 해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소개와 동기로 5분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애터미를 했고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고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부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멋진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서론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서론과 마무리만 좋아도 와, 오늘 강의 되게 좋았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론과 마무리를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서론은 5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회사 소개에 들어가는데, 회사 소개는 한 10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사실 초창기에는 콜마 B&H 연구소 기업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애터미가 보여줄 게 없어.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애터미가 막 대기업에 들어가고 성공한 회사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성장 중인 회사였기 때문에 애터미가 보여줄 게 없어서, 애터미가 아닌 유명한 회사, 한국 콜마. 원재랑 연구원 이런 얘기 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애터미만 해도 자랑할 게 너무 많고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많은 내용 중에 나는 요 내용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골라서 10분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상 플랜과 제품보다 회사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 오실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여러 명을 놓고 하는 사업 설명이 아니라 1대1 혹은 2대1로 사업 설명이 잡혔는데 그분들이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요 하면은 회사에 대해서 10분이 아니라 15분, 20분 정도 늘려서 잡아도 돼요. 이거는 청중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이제 컨택할 대상에 맞게 조금 조율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첫 사업 설명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사업 설명 틀은 서론 5분, 회사 소개 10분, 제품 10분, 마케팅 20분, 요런 정도로 딱딱딱 FM에 맞게 잡아주시고 거기서 늘렸다 줄였다 이제 조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사업 설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래서 FM대로 이제 보통 회사 소개는 10분 정도 잡아요. 마케팅 플랜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할 때 콜마 B&H 얘기나 원재련 연구소 얘기 오늘 매일경제TV에서 또 나왔었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의 애터미의 위상, 애터미가 몇 일을 하고 있고 얼만큼의 매출을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글로벌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수출의 탑상을 받은 내용. 지금 오늘 우리 신랑 강의 보니까 2021년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벌써 3억 불 수출의 탑상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13개 기업밖에 없대요. 대단한 거죠. 그런 내용을 또 해도 되고, 뭐몇 개국에 진출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 또는 회사가 추구하는 나눔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고, 그 중심에 있는 박한계 회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최고의 상품은 회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뭐 회장님, 나눔의 문화, 수출의 탑상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뭐 잡지에 실린 내용, 매일경제 TV에 나온 내용, 이런 내용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와닿은 거, 꽂힌 거, 그런 거 가지고 10분을 준비를 해보시면 됩니다. 평소 원데이 세미나 사업 설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요, 이 사업 설명 준비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품 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품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분. 10분 안에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제품에서 라면, 간장, 고등어 같은 걸 굳이 사업 설명 때 설명하는 걸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10분이니까 많이 설명을 못 하거든요. 뭐 두세 가지 정도밖에 설명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특화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앱솔루트, 해모임, 프로폴리스 치약, 샴푸 린스 등등 다른 곳에도 있지만 확실하게 가격과 품질이 가성비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제품, 특화된 제품 위주로 설명을 하고 일반 제품들은 미끼 상품이 될수 있지만 마트 체인지 개념으로 어차피 애터미 마트에도 있으니까 애터미 애용자를 사는 건데 다른 마트에도 있고 애터미에도 있는데 애터미에서만 살수 있는 제품을 공략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라면 같은 거 라면 한번 먹었다고 애터미 라면만 먹지 않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애터미 라면도 먹고, 뭐, 자기가 딴거 먹고 싶으면 다른 라면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이거 애터미 아니면 이 가격에 구하기 힘든데? 이런 제품. 그런 제품으로 제품 설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애터미에서 판매 수익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제품으로 하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고, 그걸 설명해서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걸 사가서 쓰게 된다면 애용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애용자로 빨리 만들어야 관심자 사업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이왕이면, 특화된 제품, 주력 제품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오늘 내가 사업 설명하는데 남자분이거나 아니면 사업 설명 오신 분들의 남자가 더 많더라 하는 경우는 제품은 10분 이내로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오늘은 주부님이 왔어. 남자는 없어. 주부만 되게 많아. 그럼 주부님들은 회사 소개나 마케팅 플랜을 살짝 지루해 하세요. 근데 제품 얘기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많을 경우에는 제품 시간을 조금 늘려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청중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 시간을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0분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회사나 CEO, 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약간 회사에 대해서, 아니면 특히 다단계 경험 있는 분들은 일단 제품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분들한테는 제품을 설명할 때도 특성, 뭐 효과 이런 거보다는 가성비, 가격. 네트워크 했던 분들이 제품은 좋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 그래서 요런 분들한테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가성비, 대중명품.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다. 요런 걸좀 집중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면 좋고. 항상 듣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더 설득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항상 강의 준비를 하실 때 다음날 저는 지금도 제가 사업 설명하면 물어봐요. 신규 누가 오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애터미 제품은 써봤어요? 요런 걸 바탕으로 제가 사업 설명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의 직업이나 요런 거에 따라서 77만 원이던 해모임이 현재 10분의 1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깜짝 놀라겠죠. 절대 품질, 절대 제품이 어떤 부분인지 제품 부분에서 제품의 특징도 꼭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준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 제품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면 더 공감대를 일으키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상 플랜을 해야 되는데, 보상 플랜은 20분 정도 잡아요. 왜냐면은 설명할 게 많아서. 일단 기본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법에 의해서 회사 매출의 35% 이하로만 수당을 줄수 있다는 것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보상 플랜을 20분으로 잡은 이유는 보상 플랜은 대충 풀면 안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했던 분을 만나셨을 경우에는 더욱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거나 안내해 주시는 분들 보면 대충대충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보통은 몰라. 대충대충 안내해 주신 건지. 근데 여러분들 진짜 대발이가 오잖아요? 대충대충 안내해 주는 거딱 알아요. 딱 알고, 그럼 그분이 나랑 사업하고 싶을까요? 사업하기 싫을까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사업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분들 때문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애터미 잘하실 분들은요,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고요, 내가 정확하지 못했을 때 프로답지 못하라는 걸 알고 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내 밑에 들어오게 하시고 싶으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고, 수치적인 거잖아요. 보상 플랜은 수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줄 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후원수당, 직급수당, 센터수당, 승급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센터수당까지는 시간이 없다면 넘어가도 좋아요. 그런데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이 뭔지, 요 정도는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보상 플랜의 특징, 가입비, 유지비, 추천제도가 없고, 무한당의 무한누적, 상한선, 글로벌 원 시스템이다. 요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죠. 대부분 사업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돈에 관심이 많아요. 소비자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수당에 관심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본인 권리를 찾아가고 돈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업자를 목표로 두고 소비자를 초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소비자 초대하는 이유가 너 열심히 소비만 해라 이래서 초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는 사업성을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회사는 가입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이게 없는 이유도 얘기하면 좋겠죠. 다른 회사는 왜 있고 우리 회사는 왜 없는지.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가입비 유지 조건이 없어도 회사가 운영이 된다라는 점. 이게 타 네트워크가 가장 다른 점이에요. 타 네트워크는 회사를 이제 회사의 운영 때문에 왜냐면 물건이 안 팔리면 회사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입비 유지비 추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가입비 유지비를 만들어 놓고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서 그거로 회사를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자를 이제 그 회사보다는 사업자를 더 생각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없어도 사업이 되도록 이제 그만큼 제품에, 그러니까 가입비 유지비가 없어도 사업을 사업자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품을 더더 신경 쓰고 좋게 만드는 겁니다. 회장님의 면도칼 경영,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초대하신 분들이 절대로 손해볼 거 없다라는 점 강조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를 두려워하고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애터미에는 절대 피해자가 없다라는 거, 내가 정말 원칙에 맞게 사업을 하면 그걸 강조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정보로 듣고 나서 판단을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시 이거 좋은 정보니까 일단 네가 들어보고 그다음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완전히 타 회사와 차이가 있는 점이 이 부분이에요.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다라는 점. 전 세계 바이너리 마케팅 회사 중에서요, 가입비 월간 유지 둘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는 애터미가 처음이고 현재까지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유일해요. 그동안 두줄 마케팅, 바이너리 마케팅은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왔고 그 이유가 뭐냐면 불안전하다라는 단점. 보통 퍼센테이지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 플랜이 자주 바뀌고.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보완한 바이너리 마케팅이 바로 애터미가 나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열정이 나오겠죠. 항상 아는 만큼, 확신이 있는 만큼 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랜이 가슴으로 확 와닿고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마케팅 플랜을 알아먹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외워서라도 설명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가입비 유지 조건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건지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기 있고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좋은지 나쁜지는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상한선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을 받으면 더 이상 수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들한테 미안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나 혼자 1억, 2억, 3억, 4억, 5억 계속 벌어가면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파트너는 돈이 안 되는데 나 혼자 돈을 벌어가면. 그런 생각이 있었고, 상한선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위에서 다 만나겠구나. 이걸 제가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초창기에 저한테 와서 왜 애터미는 한 달에 1억밖에 못 버는데 애터미 하냐고, 한 달에 30억 벌수 있는 거 자기랑 같이 하자고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다른 네트워크에 계신 분 중에. 제가 저는 한 달에 30억 필요 없는데요. 5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셨어요. 가치관의 차이죠. 저는요, 돈은 쓸 만큼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거는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애터미 시스템이 저의 생각하고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원 시스템이라는 거. 글로벌 원 시스템이라는 거 좋은 거죠. 이런 거는 다 있어요. 결국,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서 날 성공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남편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알아버리니까 나도 결국엔 언젠간 성공하겠구나. 이걸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맥으로 성공하는 일은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나의 지인 중에 나보다 나은 사람은 나보고 사업하는 경우는 잘 없어.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나와도 나보다 못해. 이래. 그래서 나의 지인들은요, 대부분 징검다리. 소개로 나온 사람 중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서 나를 성공시켜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사업하시는 분은 대부분 저의 지인들의 소개예요. 대부분.
저의 지인의 소개로 나오신 분들이 지금 저의 파트너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애터미 사업자들이 본인의 직접 지인이 사업하는 분은 5명이 채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초보 사업자분들이 왜 얘는 사업을 안 할까요? 왜 얘는 사업을 안 할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자기 지인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확장이 안 되는 이유는 소개를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여러분들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직접 지인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고. 거의 몇명 없을 거예요. 뭐 한두 명? 많아야 5명? 그 정도일 거예요. 만약에 5명 이상 직접 지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분은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정말 잘 살아오신 거예요. 정말 잘 살아오신 거. 그래서 무한단계 추천 수당이 없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거든요. 수당 받을 때까지 누적되는 게 무한 누적이고요. 이제 보상 플랜 설명 때 이런 거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업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수당 받을 때까지 누적되는 게 무한 누적입니다. 저는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상한선이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상한선이 없었다면 먼저 시작한 분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상한선에 만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글로벌, 무한단계 무한누적인 게 완전 대박이잖아요. 초창기에 저는 이제 제가 사업 설명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초창기에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전 세계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제 영상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그때 사업 시작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석세스 세미나 가서 인생 신화를 발표하면서 저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피치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원 시스템과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밑에 해외, 저는 아는 사람 중에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밑에 해외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소개 받다 보면 언젠간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제 생각대로 지금 저는 많은 해외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됩니다. 제가 보상 플랜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스피치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부터가 먼저고요. 그 다음 후원 수당표, 이렇게 애터미의 보상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후에 후원 수당표를 가지고 후원 수당의 7단계, 30대 30, 7대 70, 150대 150, 이 의미가 뭔지, 어떻게 수당이 들어오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너무 어려우면 일단 30대 30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30대 30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 초대한 사람은 5천 대 5천까지 다 알아들어. 나보다 빨라.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오전 미팅 끝나고 오후에 미팅 하나를 더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해준 걸 본인 스폰서들은 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업 진행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한 대로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제 밑에 있는 국장님들한테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직스폰서한테 붙이지 말고 직접 관리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직스폰서는 아직 판매사까지밖에 시야를 못 보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가 너무 괜찮아. 이 사람은 샤론 스타 그림도 바로 그릴 사람이야. 이게 제 눈엔 보여요. 사업을 오래 진행하신 분들 눈에는 보여요. 바로 샤론 스타 그림까지도 그려가지고 미친 듯이 뛸수 있는 사람을 5년째 판매사 하고 있는 사람한테 붙여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3년째 오토도 안 되고 있는 사람한테 붙여놓으면 일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못 배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상 플랜을 설명해 주시면서 누가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빠르신 분들은 집중 관리를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스폰서한테 붙이세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경우가 본인이 다 하려 그래. 본인이 능력이 안 되는데. 저도 제가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향이 안 맞아서. 혹은 연세가 너무 많거나 나랑 좀안 통하는 경우는, 잘 통하는 경우는 제가 하죠. 근데 저랑 잘안 통하는 경우는 스폰서님한테 붙인다던가, 저희 남편한테 붙인다던가, 다른 제 파트너들 중에 다른 스폰서한테 붙인다던가, 성향에 맞게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더 마케팅 플랜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원수당 7단계를 설명해 준 다음에 직급도 우리가 7단계죠.
세일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정확히 직급이 7단계가 어떻게 갈수 있는지, 수당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프로모션까지. 저는 프로모션 설명을 꼭 해요. 왜? 제가 꽂힌 게 이거거든요. 10억의 지게차에 꽂혀가지고 저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페리얼이 8명이 나왔고, 그 10억 받는 사진 보여주면서. 어떤 분은, 아, 다단계, 다단계, 저런 거 싫어. 이런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또 거기에 꽂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회사는 3개월 혹은 6개월 유지해야 프로모션 주는데, 우리 회사는 15일, 한 번만 달성해도 프로모션 준다. 뭐,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처음엔 설명한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사업 설명을 같은 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이 되고요. 어느 순간은 이제 팍 내가 정신없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신규의 눈빛을 딱 보면서 저분이 지금 여기에 반응을 하네. 이런 게 보여요. 신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럼 어떤지 보이는 눈이 생기거든요. 돈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신규도 있고 제품의 눈이 반짝거리는 신규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팍그 신규분들의 고개 끄덕끄덕 거림을 보면서 사업 설명하는 여유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 설명을 하루에도 10번씩 한다. 얼마나 빨리 늘겠어요? 저는 진짜 하루에도 사업 설명을 STP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최소 하루에 한 번. 전 사업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 날이 없었어요. 세미나 날 빼고, 세미나 날은 하루 종일 세미나장에 있으니까. 세미나 날도요, 어떻게 하면 호떡 아저씨한테 사업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사업 설명 1시간짜리가 아니죠. 5분, 10분 안에 컨택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비전을 주는 거. 를 얘기를 하는 거죠. 5분, 10분짜리. 어떻게 하면 감자떡 파는 아줌마한테 애터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맨날 하고 있었거든요. 세미나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컨택할 수 있을까? 중간에 휴게소에 들리면 휴게소에서도 전단지 주고. 연락이 오든 말든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했고, 하루에 많으면 사업 설명을 많으면 이제 컨택으로 빠진다면 하루에 정말 뭐 30명, 50명한테도 사업 설명은 그만큼 못했지만, 일단 전단지 주고,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으면 무조건 STP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늘 수가 없어요. 내가 압축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저는 효과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고요.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좋고, 이렇게 STP 보상 플랜 20분 정도 준비해가지고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5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스템 5분, 마무리 5분. 그럼 지금 볼게요. 처음 시작, 동기 5분. 그 다음, 회사 10분. 제품 10분. 그럼 25분이죠, 여기까지. 마케팅 플랜 20분. 그럼 45분이죠. 여기에서, 맞죠? 45분. 시스템 설명 5분. 그럼 50분. 그리고 마무리 5분. 그럼 55분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나는, 어떤 분이 이게 모자랄 수도 있고, 사업 설명 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55분 끌고 가는 게 내가 너무 힘들다. 조금씩 줄여서 한 40분, 30분, 이렇게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결국 이런 사업 설명을 다 듣고 났는데도 나는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해? 나는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해? 나는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애터미의 본사가 주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애터미는 이렇게 성공자를 주관하는 성공 시스템, 에이코어 리스트, 성공의 8단계. 요즘에는 ABR이 있죠? ABR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우면 일단 시스템에 와서 들어봐라. 그리고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라. 원데이 세미나, 굿모닝 애터미 등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글로벌 시스템, 통역으로, 번역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글로벌 시스템 역시 구비되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심 합력 시스템, 각 라인이 서로 돕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튜브와 줌미팅, 이제 각자 여러분들 라인,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요. 누구나 따라오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장 사업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든데 컨택은 하고 싶어. 그러면 앉혀놓고 같이 틀어서 들으세요. 그냥 딴 사람 사업 설명 들어도 돼요. 그리고 나도 그거 들으면서 빨리 내가 사업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듣고 나서 5분이라도 그 사업 설명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이분한테 연습해 보세요. 그게 자꾸 늘고 늘고 늘어나면은 사업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일단 입을 떼셔야 돼요. 시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그걸 개선해 나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업 설명도 안 되면서, 아, 나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죠? 나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안 되죠? 뭘 열심히 하는 건데요, 도대체? 뭘 열심히 하는 건데요? 솔직히 제가 애터미 스쿨을
파트너 사장님들하고도 했었고, 뭐 성공의 8단계는 너무너무나 많이 했었고, 지금 유튜브에서 또 하는 건데,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된다. 열심히 안 하신 거라니까요.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하고선 사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도 안 되면, 에이코어 리스트 1년간 빠짐없이 100점 맞았고, 성공의 8단계 100번 들었고, 오토판매사 강의 100번 들었고, 사업 설명 다 완벽하게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러면 정말 뭐가 문제인지 심각하게 저한테 찾아와도 제가 사업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제 형제 라인 분들도 가끔 저한테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잘안 해드려요. 형제 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스폰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하도 통화라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번에 해본 적이 있는데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뭐, 센터에 출근을 하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많이 해봤자 애터미 한 5시간?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애터미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주말에는 쉬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15시간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했는데도 오토판매사 했는데 1년 걸렸는데요. 웃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은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좀 충격받으시더라고요. 형제 라인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솔직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전은 봤어. 애터미가 될 것도 같아.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신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한 달에 1억이 통장에 꽂히는 일이에요. 쉽게 되겠어요? 노력은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노력이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그 열심히 했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에이코어 리스트를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코어 리스트도 다 맞았고, 일지를 내가 매일매일 써봤는데, 하루에 애터미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넘어.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성과도 없어. 100대 100만 PV도 안 올라와. 그럼 뭐가 문제인지 스폰서와 상담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스폰서들이 제일 답답한 경우는 에이코어 리스트도 체크 안 해, 일지도 안 써. 근데 그냥 말로만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대.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트레이닝 해주면서 식단 체크해오세요. 하루에 몇 분, 어떻게 운동하세요. 내줬어, 숙제를. 그런데 일주일 동안 와서 식단 체크도 안 해오고 운동한 것도 기록도 안 해왔는데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살 1kg도 안 빠졌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코치가.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운동도 하고 식단도 거짓말 안 하고 다 적어가는데 살이 안 빠져.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겠죠.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원인은요, 나한테 있어요. 보통 99% 나한테 있지, 스폰서 파트너한테 있지 않아요. 스폰서 파트너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는 바꿀 수 없지만 파트너는 찾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나의 파트너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일이 뭔가 내 마음대로 안될때 누가 뛰어야 돼요? 내가 뛰어야죠. 파트너 탓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이 성공 시스템 때문에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활용하기 나름. 저는 스폰서가 해주는 시스템이 없고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너무 많죠. 본사에서 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오프라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무리 5분. 마무리 5분 동안 비전 제시. 앞으로 신제품이나 애터미의 미래, 글로벌 회사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시면서 사업 설명 중에 부족한 부분, 좀 마무리 부분에 채워주시고,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 사진 같은 거 띄워놓으면서, 저는 이런 이유로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룰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줘도 좋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비전 어떤 게 되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50분에서 55분 정도로 잡으면 이제 1시간 정도에 보통 끝이 나거든요. 성인들의, 집중 정도가 50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탁월한 강사고 워낙에 이렇게 흡입력이 있는 강사면 2시간을 강의를 해도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50분 이내로 준비를 하는 게 1시간 이내로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루할 만할 때쯤 끝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시고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걸 바탕으로 느리고 줄이고가 되거든요.
요새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가 딱 이렇게 50분에서 1시간짜리 기초 사업 설명과 제품 강의로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보면서 연습하다 보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분명히 이거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그래, 나 다시 해봐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나는 그래도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이 못하는 건 없어요.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도전, 다시 도전, 다시 도전. 결국 7.8기 하는 분이 애텀에 성공하는 거고요. 아이고, 나는 못해 하고 나자빠지는 분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애터미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애터미 하느냐? 능력이 없는 분들도 애터미에서는 7.8기 부딪히다 보면 그 능력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성공으로 가는 건데, 자꾸 나는 왜안 될까? 나는 왜안 될까? 나는 왜안 될까? 이 얘기만 하시는 분들은 나는 왜안 될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생각이 아니라 되는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스쿨 항상 나가는 과제가 원데이 세미나, 석사 세미나 듣기, 그리고 인간강의로 책 읽기, 사업 설명 준비해보기 이건데, 전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 파트너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을 준비해보길 바랬는데 다들 자신 없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알고 계세요. 사업 설명 준비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 사업의 속도가 늘어날 준비 자체가 안된 거예요. 저는 사업 설명을 사업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해서 센터에서 말고도 제가 칠판이나 아니면 판서할 수 있는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사업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서 다녔었어요. 그리고 PPT 자료, PPT 영상 화면이 없잖아요. 프린트로 뽑아갖고 파일에 넣고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1대1로 할 때는 그걸 보면서 A4 용지에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파트너들을 보면서 느낀 게 나는 시작하자마자 사업 설명했는데 내 파트너들은 그게 조금 느리구나. 물론 빠르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요. 여러분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싶으면은요,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하든 못하든, 강당에서 못해도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컨택하시는,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사업 설명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대1로 컨택하러 가는 분들한테는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계속 실수해도요, 몰라요. 그 사람은 내가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말안 하면 몰라.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전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에 해당되는 명단으로 사업 설명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의 늘어나는 수당을 보여주는 거 되게 좋아요. 1년이 됐는데 얼마를 벌고 있고, 2년이 됐는데 얼마도 벌고 있고. 내가,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더 직급 유지도 하고 열심히 한 것도 있거든요. 나는 사업 설명 못해요 하는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된 거예요. 스폰서도 없고 혼자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제가 볼때 사업 설명을 결국에는 잘하더라고요. 파트너분들이. 혼자 떨어져 있는 분들. 근데 스폰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실력이 안 느는 경우도 있어요. 스폰서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사업 설명을 많이 해줘서 제 파트너들이 사업 설명이 빨리 안 늘은 분들도 있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서 요즘에는 잘안 하고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스폰서 모시고 가서 스폰서가 사업 설명하면 스폰서만 미팅 실력이 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차라리 스폰서님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부족한 부분 스폰서님이 피드백해 주세요.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부족한 부분 스폰서님 좀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 모시고 가면 스폰서님한테 붙여줘야 되겠지만 이제 청중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애프터와 피드백을 스폰서가 해줘도 스폰서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잘내 사업 설명에 보충해서 설명해줄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고 절대 나는 못해 아니에요. 준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기본적인 폼은 1시간 이내로 준비해서 하시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같은 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애터미 스쿨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애터미 스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내용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사업자로 제대로 이제 준비해서 다시 뛰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배운 것 복습, 반복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 스쿨에서 배운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연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CC에서 나 이제 진짜 제대로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결심하신 분들을
RCC처럼 방을 만들어서 이 애터미 스쿨로 안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애터미 스쿨 1주차 강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 톡방에 RCC처럼. 그래서 요거 보시고 과제 수행해 주세요. 그럼 과제 한 거 올리고 영상 본 거 캡처해서 올리고 각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회차부터 7회차까지 애터미 스쿨이 업로드가 될 거니까 요거 활용하셔서 그렇게 ABR과 연결시켜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날, 호주는 추운 겨울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해모임 먹으면서 네,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